공항 갔을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하얼빈에다 반장한 다음에 조국이 독립과 광복이 되면은 한국으로 모셔와 달라 했던 그 유언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집에 넣어놨는데 짧게만 읽어드리면은 이 순국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을 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앞에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의 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안중근 장군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중근 장군의 이런 유언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반장도 못했고 한국이 독립과 조국을 광복을 맞이했을 때 모시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독립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장군이 이것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순국하기 직전에 남긴 유언은 이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글은 동포들에게 고함, 그 다음에 어머니께 드리는 유서, 그리고 아내에게 보내는 유언을 각각 다 남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여기 안중근 장군의 마지막이니까 제가 요거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기념관 가가지고 기념관에서 설명들 조금 하나씩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가게 진짜 이해가 안 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나 진짜 이게 제일 이해 안 가. 여기 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10월 8일부터 휴관이 있는데 어떻게 10월 26일을 앞두고 휴관을 하는지. 제 8일.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안중근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 동포들에게 고함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들이, 의사들이 항상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한가 우리 거기에 있는 이 지사, 국민들에게 항상 메시지를 남기죠. 동포들에게 고함.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동안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느니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산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으로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조차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렸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래올 뿐입니다. 분도, 장남입니다. 안분도. 안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고 후일에도 잊지 마옵시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이상이 대요이며 크게 바라는 것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고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뵙게 전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 두 동생입니다.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히 지내주십시오. 실제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안중근 장군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어떻게 해요? 당당히 가라 그러죠. 근데 어머니에게 말했던 이 말은 약속 지켜지지 못했어요. 특히 장남 분도. 분도가 여러분 그 저희 세례명으로 하면은 베네딕토죠. 베네딕토가 신부가 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아내에게 보내는 글 마지막입니다. 분도 어머니에게 붙이는 글. 예수를 찬미하오. 우리들은 이슬과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천주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당시 주님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 영복의 땅에서 영원히 모이려 하고 반드시 감정의 괴로움이 없이 주님의 안배만을 믿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어머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두 동생과 화목하여 자식의 교육에 힘쓰며 세상에 처하여 심신을 평안히 하고 후세 영원을 즐거움을 바랄 뿐이요. 장남 분도를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결정하고 믿고 있으니 그리 알고 많고 많은 사연은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보고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바랄 뿐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계속했었냐면은 민족의 영웅이 이렇게 가고 진짜 가족들한테 진짜 이래도 되나? 진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중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든 생각이 다른 거 없어요. 안중근 난 다른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안중근을 볼 때마다 계속 드는 생각은
그냥 이